최근 다녀온 의정부 위너스빌 시공 영상 및 기존에 잘못 설치되었던 사례입니다. 위너스빌 관리자분은 주방 렌즈우드에서 결로가 심하게 생겨 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정부 위너스빌 현장은 회전식 벤틸레이터로 설치되었으며 3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진과 같이 벤틸레이터 꽃가자대 안으로 이어져 있는 에어컨 실외기선이었으며 어떤 현장에도 이와 같이 AD에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선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일반적인 회전식 벤틸레이터 설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는 다르게 위너스빌은 꽃가자대 옆으로 실외기선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꽃가자대를 찢어 꺾은 후 실외기선이 이곳저곳으로 마구잡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가자대를 비트에서 빼어낸 모습입니다. LED관은 파란 한겁으로 막혀 있었으며 PVC 파이프관은 에어컨에 말아놓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주방 렌즈우드로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지붕 굴뚝을 타고 올라와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을 할수 없게끔 헝겊과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니 습기가 계속 고여 주방으로 떨어져 내린 겁니다. 파란 헝겊과 테이프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PVC 파이프관에는 에어컨 실외기선을 연결하면 안 되지만 현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습기가 빠질 수 있도록 테이프만 제거한 모습입니다. 다른 실외기선이 설치된 꽃가자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주방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호스였고 AD관으로 덮여있던 헝겊은 없었지만 실외기선이 연결된 PVC 파이프관에는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어 습기가 빠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실외기선이 설치된 꽃가자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외기선이 연결된 굴뚝 비트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테이프를 제거 후 시공하였습니다. 굴뚝 비트에 십자형 스탠피스로 가운데 한 개씩, 많게는 두 개씩 박아 고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할 경우 연식이 되면 될수록 피스가 사가버려 고정이 풀리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버릴 경우 꽃가자대 자체가 나가라가 버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햄머 드릴로 굴뚝 비트와 꽃가자대를 같이 뚫어내는 사진입니다. 위와 같이 뚫어내어 앙카 피스로 고정해 두면 피스가 삭더라도 앙카가 버텨주면서 연식이 지나도 안전합니다. 앙카 피스로 시공된 사진이며 한 개, 두 개가 아닌 세 개를 시공한 사진입니다. 위너스빌 시공 완료 사진입니다. 설치되어 있던 모든 회전식 벤틸레이터는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동양 공조 베르누이 흡출기 150파이, 300파이로 설치한 사진입니다.